우영덕보살십지시종고묘여시설보살십지차별상고묘 연념일체불법고묘 수습분별무루법고묘 선선택관찰대지광명교장원권이라. 또 보살 십지의 처음과 끝을 다 얻게 하려는 연구며 보살 십지의 차별한 모양을 사실대로 말하게 하려는 연구며 일체 불법을 반연하여 생각하게 하려는 연구며 누가 없는 찌일찔 새는 것이 없는 법을 닦아 분별하게 하려는 줄줄 무루법이 주로 우리 절에서는 무루법을 세 가지를 뭐라 합니까? 삼무루법 결정적인 삼무루법 개, 정, 해 그죠? 이거 삼무루법이라 하죠. 개정해 이 개정해를 잡아 째다가 늘리면 뭐가 돼요? 개 이전에는 보시 지개 정 이전에는 인욕 정진 정 그죠? 정 이후에 반야 지혜 개정해 이렇게 되죠. 예. 큰 지혜의 강명으로 교묘하게 장엄함을 선택하여 관찰하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예. 이 선택 선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모에 대해서 선선택이라고 하는 건 최성 가장 훌륭한 선택이다. 최성 최고로 수성하다 이거죠. 관찰 대지라고 하는 건 소성을 초월해야 대지혜가 있거든. 대심장부 쪼잔한 거 가지고 우리 얼마나 많이 세우고 있습니까 인생에. 광명 이 광명이라고 하는 건 뭘 이렇게 반대적으로 없앤다 그래요. 아까 대치 무명 그죠? 캄캄한 무명을 쓸어버리잖아요. 뭐가 빛이 빛을 켜면은 뭐 무명이 이 캄캄한 게 어둠이 빛 앞에서는 달게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섣달 검음이라도 별빛 쬐면 한 게 있어도 그걸 지가 뭐 어찌 할 수 없잖아요. 빛을 우리가 아무리 그 저기 미미하지만은 우리에게 작은 수행의 빛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번뇌가 우리를 어찌 하지를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외나무 다리 가듯이 그냥 꼬박꼬박 가면 되는 거지. 이제. 선이 결정진문고며 수소주처하야 자재현설 무소외고며 등무의 변제강명고며 주대변제지하야 성결정고 응년보살하야 신불망실고며 성숙일체중생고며 능변지일체처하야 결정개오고니라. 결정의 지혜의 문에 잘 들어가게 하려는 연구며 결정적이다고 하는 것은 구족대가 있어가지고 그 수행하는 방편의 그런 처음과 끝을 이제 딱 하는 거죠. 머무는 곳을 따라 두려움이 없는 것을 차례로 나타내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 차례로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소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없는 거냐 삿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든. 그렇게 우리가 제 구지보살이 되면은 정도냐 사도냐 이 힘이 강력해지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방편 월역 지 되잖아요. 그죠? 역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이냐면 힘이냐면은 정도냐 사도냐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이거든. 예? 역바람의 힘. 법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면은 이게 내가 지금 정도냐 정법이냐 사법이냐 가릴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법으로 행을 하는 사람은 사법을 포르노 영화를 보더라도 뭘 땡겨서 봐야 돼요? 정법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법인 사람은 환경을 보더라도 처참하게 명리 이익을 추구하면서 환경을 보잖아요. 예? 법회라도 그렇고 전혀 달라요. 그 육조선님이 금강경 그 해석하시면서 그 나온 게 있죠. 정법인 사람은 사법을 보더라도 사법이 뭐가 된다? 정법이 되고 사법인 사람이 정법을 보더라도 이 정법 멀쩡한 것이 뭐가 돼요? 저기 모세경이 딱 분위기 좋아진다니까 멀쩡한 정법이 그냥 이상하게 돼버려요. 사람에 딸린 것이래. 부처님이 사람에는 모든 것이 다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정법이 되는 거예요. 정법 그거는 그렇게 돼가 있어요. 등 무예 변제 강명권이라. 무예 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제 마음껏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대변제 직원이라 같은 뜻이에요. 선결정권이야. 그래서 또렷하게 잘 결정을 해요. 결정력이 있다는 거는 미적미적하는 게 아니라 저 유예기간 쪽제비 같은 거 쪽제비 유자 쪽제비 예자 쓴다 했죠. 예, 집행유예할 때 쪽제비 유자거든. 그 쪽제비 유자 쪽제비가 결정을 못해. 사람이 오면은 나무에 오르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사람이 가고 난 뒤에도 어때요? 사람이 갖는 건 의심이 많아. 계속 결정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결정적인 사람은 언제 한다 그래서 아까 즉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판단하기 힘들면은 빨리 결정하는 사람은 1초 만에 결정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7초 만에 하면 바깥에 사업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기지해가 내일 모레 보고 이런 사람은 그거 일 맡기면 안 돼. 돈도 한 푼도 빌려주면 안 돼. 다 띠먹을 놈이야. 당장 안 주더라도 내 좀 이따 니 죽게 이러면서 빌려간 사람 어때요? 갚는 사람이다. 자신감 있게. 옛날 허생전인가 그 있죠. 우리 어릴 때 그 보던 거 서울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돈 주소. 그러니까 줘라 만냥 줘라 이랬잖아요. 어디서 한 누군지도 모르고 돈 내라는데 왜 줍니까? 말하는 포맷에 봐라. 갚을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그 참 평소에 존경했는데 이런 놈들은 빌려줘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쟤 안 가. 이러면 신발 지지직 끌고 온 놈들 그것도 안 되거든. 그 문구녕 뽁 뚫어보고 이렇게 엿보고 이런 사람들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돼. 겼는지 열애한 사람들 여러 이 조심해야 돼. 흰 백창 들으라고. 그게 다 생각이 그래 되면 그 모습이 그렇게 뻗어져 나오게 되고 있어요. 모습이. 자, 억념 보살하야 신불망실과 보살을 생각하는데 보살을 생각했는데 마음에서 잊지 않는데 그 사람 행위 뭐가 나오겠어요? 보살 행위 나오게 되고 그죠? 원한만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망 잊지 않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원한 독사 같은 게 나오는 거지. 성숙 일체 중생계고며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 것이 보살 정신이죠. 발구열에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능변지 일체처하야 결정개호곤이라. 일제처에 두루하게 가서 결정코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겠다는 것은 지 혼자만 좁은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서 나가니까 소성적인 것을 떠나서 뭡니까? 대성적으로 우리 다 함께 핸드 인 핸드 손에 손잡고 같이 가자 아자아자 바라자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능변 지 일제처에서 그런 거예요. 오늘 40페이지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